안녕하세요. 귀엽다육입니다. 오늘은 테이블 위에 올라온 화분들이 색상도 알록달록 너무 예쁘고 수량도 정말 많죠? 오늘은 제가 10월 특가 화분들 4종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수량 대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10월 특가 화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0월 특가 화분 9번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가격에 총 6개의 화분을 받아보실 수 있는 10월 특가 9번이고요. 자, 요 화분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한 8cm, 10cm 정도 되는 큰 창다육이들 심어주면 너무 예쁜 화분이랍니다. 이렇게 전부분 양쪽으로 해서 손잡이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상공에서 보면 냄비처럼 생긴 이런 화분이랍니다. 전면에 꽃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리는 3개 들어가 있고요. 이 화분은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수입 화분입니다. 저는 초보 때 여기 꽃 수술 부분에다가 큐빅을 붙여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여기다가 큐빅 하나씩만 붙여도 또 느낌이 전혀 다른 화분이 된답니다. 베란다에서 저도 미니분 콩분들만 주로 사용을 하지만 이런 큰 화분들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얼굴 사이즈가 큰 다육이들이라든가 두 포트씩, 세 포트씩 합식해주고 싶은 다육이들 여기다가 소복하게 몰아서 심어주면 너무 좋은 사이즈랍니다. 요 튀어나와 있는 손잡이 부분, 요 부분을 기준으로 재어볼게요. 자, 바깥쪽은 12cm 정도 나오고요. 안쪽에 다육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9cm가 나옵니다. 화분의 높이는 8.5cm 정도 나오고요. 전면에 꽃나무가 들어가 있는데요. 채색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분의 바디 색상만 이렇게 6가지 색상으로 왔네요. 요 화분이 출시된 지가 꽤 오래됐을 거예요. 저도 초보 때 요 화분을 구매했을 때 이미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셨던 화분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4개 가격에 2개를 더 들여서 총 6개의 화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 특가 상품입니다. 다음은 10월 특가 10번입니다. 역시 4개 가격에 2개를 더 들여서 총 6개의 화분을 특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이고요. 이 화분은 총 18,000원입니다. 18,000원에 이렇게 사이즈 좋은 미니분을 6개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6개에 18,000원이니까 여기 개당 가격이 3,000원이죠. 사이즈 종이컵과 비교해 보시고요. 어머, 여기 저희 고양이들이 이렇게 물어놨나봐요. 이렇게 종이컵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에요. 요 화분은 좀 직사각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죠. 여기다가는 쌍두를 심어주셔도 되고 조금 얼굴이 작은 소형 군생들 심어주셔도 정말 예쁘답니다. 요 시리즈 화분들은 참 질리지도 않고 활용도도 높아가지고요. 제가 초보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시리즈랍니다. 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 먼저 재어볼게요. 자, 바깥쪽은 약 10cm 정도가 나오고요. 안쪽에 다육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약 8.5cm 정도 나옵니다. 화분의 높이는 약 7.5cm 정도가 나오고요. 이 화분 조금 볼륨이 있어서 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 기준으로 한번 사이즈 재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약 11cm 정도 나오네요. 이 화분은 화분이 똑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주물주물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물론 요거는 이제 틀에서 찍어낸 수입 화분이지만 이제 느낌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채색이 덜 들어가 있는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빈티지한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화분은 10월 특가 10번이고요. 4개 가격에 2개를 더 들여서 18,000원입니다. 색상은 저에게는 이렇게 6가지 색상이 왔습니다. 다음은 10월 특가 11번입니다. 역시 4개 가격에 2개를 더 들여서 총 6개의 화분을 24,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특가 상품입니다. 저에게는 하늘색,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연두색, 하얀색 이렇게 6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자, 이 화분 역시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종이컵과 사이즈 비교해 보시고요. 종이컵이 쏙 들어가는 아주 큼지막한 사이즈입니다. 이 화분은 바깥쪽은 9.5cm 정도 나오고요. 안쪽에 다육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약 7.5cm 정도 나옵니다.
화분의 높이는 10cm 정도 나오고요. 자, 안쪽 이렇게 생겼고요. 다리는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생산은 중국에서 했지만 우리 행복한 꽃그릇에서 틀을 만들어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꽃그림은 살짝 오른쪽과 왼쪽에 걸쳐서 이렇게 전면에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음각을 파서 채색이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이 화분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서 10cm 포트 다육이들도 소복하게 심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은 10월 특가 11번이고요. 24,000원입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10월 특가 화분입니다. 12번이고요. 무려 8개 가격에 4개를 더 드려서 32,000원 화분입니다. 이렇게 총 12개의 화분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색상별로 2개씩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화분은 회색, 노란색, 그리고 살짝 베이지 색감이 섞여있는 하얀색 화분이고요. 주황색, 연두색, 하늘색 이렇게 6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화분의 사이즈 종이컵과 비교해 보시고요. 상공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사이즈이고요.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분 바깥쪽은 7cm 정도 나오고요. 안쪽에 다육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5.5cm 정도 나옵니다. 화분의 높이는 9cm가 나오고요. 안쪽 이렇게 생겼고 밑면 다리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에는 파마 머리를 한 소녀와 큼지막한 꽃이 한 송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면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살짝 이렇게 세로줄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나무 껍질 같은 그런 질감입니다. 이렇게 다리도 약간 통나무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채색은 거의 똑같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주황색이 많이 들어갔냐, 노란색이 많이 들어갔냐 그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이 특가로 구성되어서 지금 8개의 금액에 무려 12개의 화분을 받아가실 수 있는 거니까요. 개당 가격으로 치면 3,000원이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의 미니분을 12개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 화분은 10월 특가 12번이고요. 총 12개의 화분을 32,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특가 화분입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10월 특가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9번, 10번, 11번, 12번 화분까지 이렇게 4가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10월 특가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의 가격대로 8개에 32,000원, 또 4개에 24,000원 요런 식으로 가격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평소에 사고 싶었던 화분이나 원하는 사이즈의 화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10월 특가로 저렴하게 올라왔을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전부 다 하시면 총 30개의 화분을 98,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화분들 구비해 두시고 화분도 다양하게 가지고 계셔야지 그때그때 어울리는 다육이 수형에 맞춰서 예쁘게 매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가 화분 4종류를 다 구매를 하시면 98,000원에 10만원이 안 되는 금액에 무려 30개의 화분을 특가로 가져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는 10월 특가 화분 4가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예쁘고 저렴한 화분들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